자, 오늘 이야기 나눠볼 뭐 선일이고 이슈는 역시 뭐 주말 사이 지난주에도 계속 이슈가 됐던 이야기입니다. 레고랜드발 관련된 악재가 시장에 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또 뭔가 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어쨌든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을 좀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자,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종관님, 일단은 사태가 어떤 순서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.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이제 요 레고랜드가 상당한 이슈였습니다. 네.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요 특히 건설주, 그다음에 네. 요 증권주가 레고랜드 발 악재 때문에 뭐 주간 지난주 주간 하락폭 중에서 요 건설업과 증권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하락했습니다. 그 여파로 이제 디폴트 얘기가 나옵니다. 지금 우리는 뭐 IMF도 겪어봤습니다만은 이 얘기가 나오면 뭐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. 정부에서도 급기야 어제 50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조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우려는 잠식시켜 놓은 상태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네. 그 여파로 오늘 갑자기 이제 건설주가 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정부가 뭐 급한 불을 좀 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 하나로 유동성을 좀 공급하겠다. 시장에서는 뭐 금리를 올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긴축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레고랜드발 악재가 다시 시장에 불거지면서 갑자기 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그래도 침체에 있는 분위기입니다. 근데 네. 거기에 레고랜드 사태가 이제 더 찬물을 끼얹는 형식이라 정부 측에서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그럼 어떤 식으로든 이걸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부 측에서 50조로 하면 실은 어찌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. 네네. 그런데 하지만 이게 과연 자금이 단기간에 빨리 풀릴 것이냐 또 그러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. 아직 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악재는 잡았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요 아직 요 레그론 사태가 또 건설주의 증권주의 네. 갑자기 좀 좋지 꼭 좋은 것만 아니지 않겠느냐 네. 이게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 판단도 많이 지금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러면서 뭐 주말에도 아마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뭐 강원도 쪽에 이 레고랜드 사태가 뭐 처음에는 2천억 원 정도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미뤄지고 미뤄지면서 지금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달아 버렸습니다. 이러면서 지난주에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증권주, 건설주들이 일제히 엄청나게 흔들리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좀 급한 불을 꺼주면서 주가가 건설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자, 이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? 말 그대로 건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네. 이제 역발상으로 차라리 건설주를 한번 봐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인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것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네. 건설주에 좀 호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건설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건설주들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뭐가 있을지 한번 짚어주실까요? 일단 뭐 정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단기 반등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걱정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매입 정부에서 이제 매입 채권을 매입해줘야 되는데 그게 네. 이제 효과가 정부에서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는 지금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여파로 지금 과연 건설주들이 과연 오늘 급등세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좀 혹시라도 또 레고랜드 발이 무슨 말이 나오면 좀 더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설주를 가져왔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몇 개 종목은 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건설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네.
자, 그렇다면은 건설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바로 해볼까요? 여러 가지 건설주들 최근의 흐름 어떤지. 지난주에 어쨌든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.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? 네,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해온 것은 뭐 DLENC와 네. 대우건설 그리고 남아터건 좀 중소형주 네. 하나 가져왔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 DLENC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네. 지금 하락은 좀 더딘 편입니다. 그리고 오늘 모든 뭐 건설주가 다 지금 빨간색 양봉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뭐 대우건설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이번엔 대우건설 주가 흐름 좀 볼까요? 대우건설 죄송합니다. 네. 대우건설 주가도 지난주에 좀 하락이 네. 나왔죠. 지금 오늘 뭐 대우건설도 뭐 지난주에 계속 하락했었고요. 신저가 기록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모든 뭐 건설주 섹터가 오르듯이 대형건설도 오르고 있고 지금 막 요 DLENC와 대우건설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네. 뭐 접근해도 지금 가격에서 접근해도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토건 볼까요? 네. 제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네. 차트상으로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많이 급등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매매한다 그럴 때 보통 저가인 종목들을 많이 매수합니다. 그런데 네. 저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오르고 있는 말에 올라타라. 지금 오르고 있으면 한 번 더 중소형주는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. 그래서 추세를 타자. 보통 이제 투자자들은 아, 저점에서 매수하려면 그러는데 저는 가급적 오르고 있을 때 추가 매수하세요라는 전략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. 앞으로도. 네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록 남아터건이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유심히 한번 지켜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. 측면에서 이 남아터건을 준비해 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뭐 이 중에서 건설주들 중에 여러 가지 세 개 정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중에 최선호주는 어떤 걸로 보세요? 아, 저는 처음에 소개한 DLENC. 네. DLENC요. 그 예전 대림산업입니다. 그렇죠.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 모든 건설주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. 네네. 하지만 이 DLENC는 레고랜드 사태와 좀 무관하다고 보시면 돼요. 상대적으로. 예.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뭐 부실 우려가 높은 PF 우발 채권이라고 하는데 네. 그게 DLENC는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무리 레고랜드 발 사태가 나와도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좀 하락할 수 있지만 요 DLENC는 좀 더 선방하지 않겠느냐. 왜? 그쪽과 관련돼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. 네네. 그래서 DLENC를 가져왔고요. 네. 또 건설업 자체로 봤을 때도 네. 예. 또 건설업 자체로 봤을 때 부채 비율과 이제 부채를 보면 다른 건설사들은 약 117% 정도 부채 비율이 있어요. 근데 네네. 이 DLENC는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83%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럼 부채도 거의 많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뭐 그런 매력이 있고요. 또 하나 이것은 이제 건설주 전체적으로 좀 아직 미래를 내다보는 건데 네. 지금 주말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 미국, 프랑스, 뭐 영국 그쪽과 다 전화통화를 했어요. 러시아 국방장관이. 네. 그러면 서방 입장에서는 아, 전쟁을 푸틴이 좀 빨리 종결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도 들거든요. 네.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그쪽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재건 사업에 누가 가겠습니까? 우리 건설사가 아마 네네. 갈 겁니다. 아마 뉴스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런 저는 이제 좀 더 미리 좀 내다보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건설주를 가져온 이유도 있었고 네.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DLENC를 가져왔고요. 네. 또 하나 DLENC가 그런 레고랜드 사태도 무관할 수 있고 부채 비율도 작고 최근에 이제 좀 신재생에너지 쪽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.
그게 뭐냐면 뭐 친환경 신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전, 뭐 SMR이라고 합니다. 그쵸, 그쵸. 그쪽에 좀 특화시켜서 많이 뭐 진출을 하고 있어요. 해외로. 네. 네. 그래서 좀 더 다른 건설사보다 좀 먹거리가 좀 다양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호재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DLENC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차트 보면서 예. 어떻게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 네.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36,400원입니다. 네. 그런데 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에서 아마 오늘 종가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매수 한번 권해보고 싶고요. 매도가는 짧게 요 전날 음봉 있죠? 3만 4천 5백원 정도에서 짧게 끊고 이제 길게는 목표가 입절가는 4만 3천 원입니다만은 네. 저는 어떻게 지금 전략을 펴고 싶냐면 네. 지금 장세가 계속 미국 중간선거까지 계속 이어질지 상승세가 안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좀 뭐 뉴스에 왔다 갔다 할지 몰라서 가급적 너무 4만 목표가는 4만 3천으로 제시합니다만은 그 사이에라도 수익이 나면 짧게 먹고 짧게 끊는 그런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DLENC에 대한 가격 전략, 상대적으로 다른 건설사에 비해 좀 리스크가 덜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문가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